Hi, 안녕하세요. This is EG4K Channel. 이 EG4K Channel에서는 한국인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아주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영문법을 추려서 중요한 것만 추려가지고 좀 보다 쉽고 지루하지 않게 그 영문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이게 채널에 있는 강의는 누구나 학생이랄지 성인이랄지 누구나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동사 기초영문법 10번째 시간인데요.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조동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can, 뭐뭘 할 수 있다. I can swim, 나는 수영을 할 수 있다. 그러죠? May, 뭐뭐 해도 좋다. You may go, 너는 가도 좋다. Will, 뭐뭐 할 것이다. 미래에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미래형이죠. 뭐뭐 할 것이다. I will come again. 나는 다시 오겠다. 이런 세 가지 조동사를 가지고 함께 영문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동사란 무엇인가? 조동사. 조동사니까 동사죠. 동사. 이 한문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동사. 동사는 뭐예요? 어떤 움직임 같은 거. 변화나 움직임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한다거나 노래를 한다거나 달린다거나 하는 그런 변화나 운동 같은 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 앞에 조자가 붙었죠. 이 조는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조한다고 그러죠. 보조한다, 원조한다 할 때 쓰는 그 조자인데 도와주는 동사이다. 뭘 도와주느냐면은 어떤 동사를 도와주는데 그 동사 앞에 놓여서 동사 앞에 놓여가지고 그 동사에 어떤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동사이다. 조동사도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어떤 동사냐?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동사 앞에서 그 동사의 뜻을 더 덧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 대표적인 건 세 가지 생각해 보면은 도동사는 항상 조동사는 동사 앞에 놓여가지고 어떻게 동사의 뜻을 덧붙여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조동사 뒤에 오는 동사는 언제든지 원형 동사가 온다. 왜냐면 우리가 동사는 뭐에 따라서, 그 인칭과 수에 따라서 인칭, 1인칭인지, 3인칭인지, 2인칭인지, 복수인지, 단순가에 따라서 뭐가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 동사가 변할 수 있죠. 변할 수 있는데 이것은 조동사 다음에 그 동사가 오면은 그 동사는 꼭 동사 원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좀 이따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문은 조동사 어떤 조동사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 그건 낫을 붙이면 된다. 그 다음에 의문문을 만들 때는 주어 동사 바꾸는 거 앞에서 배웠었죠.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동사는 주와 인칭에 따라 수가 변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조동사는 동사는 수와 인칭에 따라서 동사가 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조동사는 변하지 않는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 그 다음에 부정문에는 조동사에 not을 붙여서 온다. not 아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는 주와 인칭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이번 시간은 그 조동사 중에 세 가지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can입니다. can은 영어 공부한 사람들은 공부 좀 해본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죠. 나는 뭐뭐 할 수 있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I can swim. 나는 수영을 할 수 있다. I can swim. 나는 수영을 할 수 있다. 또는 he can drive. He can drive. 그는 운전할 수 있다. 마침표가 있어야 됩니다. He can drive. 마침표를 추가해야 돼요. He can drive.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사 drive라는 동사 앞에 놓였죠. 이렇게 can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인칭과 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게 조동사가 없으면은 he drive
3인칭 단수니까 s가 붙겠죠? He drives. He drives가 있는데 이것은 조동사가 앞에 오니까 그 drives가 동사 원형으로 그냥 드라이브로 돼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He can drive. 됐죠? 이 can은 어떤 때는 be able to로 바꿀 수 있습니다. Be able to. Can이 be able to와 똑같은 그런 뜻인데요. 뭐뭐를 할수 있다고 말이죠. Be able to는 뭐뭐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he can drive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he is 3인칭이니까 he is able to drive. He is able to drive 이렇게 바꿔도 he can drive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갖다 부정문으로 바꾸려면 뭐뭐를 붙인다고 그랬어요? not을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he is able to drive. is able to는 is가 비동사니까 not을 붙이면은 he is not able to drive 이렇게 되겠죠. he is not able to drive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how he cannot drive. 요 he can drive를 부정하려고 그러면은 무엇을 붙이면 된다? 도동사 다음에 not을 붙이면 된다. He cannot drive. 그 다음에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He can drive. 뭐도고 바꾸면 됩니까? 뭐도고 그 조동사하고 주어고 바꾸면 됩니다. Can he drive? 이렇게 can을 갖다가 뭐뭐를 할수 있다는 것인데 be able to로 바꿀 수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뭘로? 부정문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의문문으로도 바꿀 수 있고 하는 예를 들어봤습니다. 앞에 있는 것 들어가서 실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an은 뭐뭐를 할수 있다뿐만 아니라 뭐 해도 좋다, 너뭐 해도 좋다 이렇게 허가하는 뜻이 있습니다. can은 능력으로 나는 뭘할수 있다는, 너는 무엇을 할수 있다는 능력을 표시하는 덧붙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뭐뭐 해도 좋다는 허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you can use my cell phone. You can use my cell phone. 너내 휴대전화 사용해도 좋다. You can use my cell phone.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뭘로 하면은 의문문으로 바꿔주면은 의문문으로 바꿔주면은 Can I use your cell phone? 네 휴대폰을 좀 써도 되겠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그냥 긍정문, 편성문을 하면은 뭐과 뭣을 바꾸면 됩니까? 주어하고 동사를 바꾸면 되죠? 조동사. 그러니까 I can use your cell phone. 나는 너의 휴대폰을 써도 좋다. 좋다. 이건 자기가 자기한테 허락하는 거니까 사실은 상대방이 허락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써도 좋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I can이 아니라 Can I use your cell phone? 네 휴대폰 좀 써도 좋겠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또는 허락을 할수 있는 거예요. You can use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My cell phone 그런 거죠. You can use my cell phone. 내 휴대전화를 써도 좋다. 이렇게 허락할 때 can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an의 대표적인 것은 be able to 뭐할수 있다는 그런 조동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해도 좋다는 허락을 하는 그런 조동사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두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May하고 will인데요. May는 1년에 5월을 갖다 May라고도 하죠. 5월, May. 이렇게 5월을 할 때는 May에 M을 대문자로 씁니다. 월, 1월, January, February, April, March, April, May 할 때, May. 그 같은 절자인데요. May.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허가하는 겁니다. 허가는 아까 어디에서도 can에서도 그랬죠? can도 허가하는 거였죠? can도 허가하는 건데 이건 can 이 may의 허가는 좀더더 정중하게 해도 좋습니다. can은 뭐 해도 좋다 하는 그런 의미고요. may는 뭐뭐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표현할 때 may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May I use a computer? 그걸 갖다 어떻게든 허가를 구하는 거니까 Can I use your computer? 나네 컴퓨터 써도 돼? Can I use your computer? 이렇게 can을 수도 있지만은 그 can 대신에 may를 쓰면은 May I use your computer? 이것도 이제 부탁하니까 아주 정중하게 말도 정중하게 해야 됩니다. May I use your computer? 당신의 컴퓨터를 써도 될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걸 허가해 줄 때는 You may use my computer. You may use my computer. 그렇죠? 당신은 제 컴퓨터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질문형으로 바꿔서 May I use your computer?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May의 두 번째 기능은 불확실한 추측입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추측할 때 May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He may be late for the class. He may be 예를 들어서 may가 없으면은 he is late for the class 그렇죠? He is late for the class. 그는 수업 시간에 늦었습니다. 늦게 왔습니다. He is late for the class. 그는 수업 시간에 늦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늦게 올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be is 다 is 앞에 may is 그런데 그 be 동사 이런 조동사 다음에 오는 동사는 뭘 쓴다고 그랬습니까? 원형을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he is late가 아니라 he may be 비동사 is 원형 동사가 비동사니까요. 그래서 he may be late for the class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자, may는 뭐뭐 해도 좋다. 또뭐뭐 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허가와 추측에 대한 그런 기능을 동사에 더할 때 may를 추가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will은 우리가 이미 배웠죠? 뭐 배울 때? 시제 배울 때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할때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갖다가 will을 썼었죠? 예를 들어서 I go 하면 나는 지금 간다죠? I go. I will go. 나는 가겠다. 미래에 가겠다. I'll go to school tomorrow. 내일 학교에 가겠다. 이렇게 미래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는 뭡니까?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미래에 따라서는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는 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니까. 그 첫째 기능이 미래에 예상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we, will이 없으면, we play soccer tomorrow. 우리는, we play soccer tomorrow. 내일 축구를 할 것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내일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내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we will을 집어넣어서 미래를 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we play soccer today 하면은 오늘 축구를 한다는 건뭐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we play soccer today 하지만은 tomorrow 내일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we will play soccer tomorrow 이렇게 will을 써서 미래에 대한 예상을 내일은 우리는 축구를 할 것이다. 내일은 축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예상할 때 will을 첨가하고요. 그 다음에 하고 말겠다 어떤 의지 나말 하고 말겠다 해야겠다 뭐 고집이라고 그러지만 강한 의지를 표현한 거 예를 들어서 I'll pass the exam. I pass the exam. I pass the exam은 나는 뭐예요? 시험에 합격했다 그 말이죠. I pass the exam. 나는 시험에 합격한다. 이제 과거 같으면 I passed the exam 이렇게 할 건데 I will pass the exam. I'll pass the exam. 나는 시험에 합격하고 말겠다. 꼭 합격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표시할 때도 will을 쓰고요. 그 다음에 뭐뭐좀 해주시겠습니까? 뭐뭐 하시지 않겠습니까? 뭐뭐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거나 권유할 때도 will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Will you please open the door?
그냥 이거 일리 없이 그냥 please open the door, please open the door. 죄송하지만 문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open the door. 우리가 관사 배울 때 the를 배웠었죠? 이렇게 방에 있으면 방에는 되게 문이 하나가 있죠? 문이 하나가 있으니까 문좀 열어주세요. 올 때는 어떤 문인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please open the door. 그랬죠? the door. 그문좀 열어주세요. 그 문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 딱하니 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뭐예요? Open a door. 그 여러 개문 중에서 하나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문이 하나가 있는 방에서는 Open the door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제일 간단하게는 Open the door. 문 열어. 그렇게 하면 되고요. 조금 더 점잖게 하려면 Please open the door. Please open the door. 문좀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상대방한테 문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려면은 Will you please open the door? 이렇게 하면은 문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어떤 권유어는 또는 요청어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먹과 제일 앞에 배운 게 캔이었죠. 그 다음에 이번 지금 배운 게 메이와 윌이었습니다. 세 가지의 그런 조동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조동사가 가지는 그런 기능과 역할 또는 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빈칸에 알맞는 것을 보게 골랐어요. 지금 can하고 뭐뭘할수 있다, 뭐뭘 해도 좋다. can't는 can not입니다. can not을 줄이면은 can't가 되는데요. can not이죠. can not. 그두개 중에 어떤 걸 쓰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콤마가 있죠. 콤마가 있으면 뭐예요? 이건 콤마는 쉼표라고 그런 거죠. 다음하고 부른 겁니다. 다음, 토마하고 쉼표하고 I borrow your cell phone. 이건 뭐예요? 의문문이죠? 네 휴대전화를 좀 빌릴 수 있겠니? 네 휴대전화를 좀쓸수 있겠니? 빌릴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빌릴 수 있겠니?니가 뭐예요? Can I가 되겠죠? Can't I는 빌릴 수 없겠니가 되겠죠. 빌릴 수 없겠니가 되고, can은 빌릴 수 있겠니?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can I borrow 너한테 휴대전화 좀 써도 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다음 can I borrow your cell phone 이렇게 의문문은 끝을 올린다고 그랬죠. Can I borrow your cell phone? 휴대전화 써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you swim here. 너는 여기서 이제 수영을 한다. 이제 can이니까 수영을 할수 있다. can not은 수영을 할수 없다. 뒤에 문장을 보니까 is too dangerous. 여기가 너무나 위험하다. 여기는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영을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수 없겠죠? 그러니까 You cannot swim here. You can't. You can't. You cannot swim here. It's too dangerou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하고 B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A가 You drive a car. 자동차 운전해. 운전해. 하고 물어보죠. 의문형이죠. 그랬더니 대답을 갖다가 B가 Yes, I can. 그래. 나할수 있어. 나할수 있어. 그럼 뭡니까? 운전을 할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죠? 그럼 뭐예요? Can you drive a car가 되겠죠? Can't you 할수 없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볼 때는 운전을 할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내게. 그러니까 Can you drive a car? Yes, I can. 만약에 할수 없으면은 No, I cannot. No, I can't. No, I cannot.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그 다음에 may 우리가 배웠는데 may는 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허가, 뭐뭐 해도 좋다 하는 허가의 뜻도 있고, 또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일 것이다 하는 추측으로는, 예상으로 추측으로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다음 중에서 어떤 것이 어떤 추측으로는 것인가, 어떤 것이 허가해도 좋다는 그런 허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매가 쓰일 때그 문장에 따라서 두 기능 중에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를 구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이것은 어디에 상점에 가면은 그 점원들이 손님한테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May I help you? 또는 What can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하고 뭐래요? 상대방의 허가를, 내가 당신을 도와줘도 좋겠습니까? 하는 허가를 구할 때 May I help you? 하고 점원들이 이렇게 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것은 내가 도와줘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허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They may be hungry. 아, 걔들 지금 배고플 거야. 뭐예요? 아, 추측을 하는 거죠. 아마 쟤들 배고플 거야. 지금 시간이 3시인데 쟤들 점심도 안 먹고 지금 어디서 차를 타고 왔거든. 그러니까 쟤들은 배고플 거야 하면 They may be hungry. 이것은 그냥 평소문 같으면은 They are hungry죠. They are hungry. 그런데 may라는 조동사가 들어갔으니까 아도 아를 갖다가 그 동사의 원형은 비동사로 바꿔서 They may be hungry 그랬죠. I am hungry도, you are hungry도, 만약에 이걸 뭘로 바꾸면은, may를 써서 바꾸면, you may be hungry. You may are hungry가 아니라, you may be hungry. 이렇게 다 어떤 동사가, 조동사가 앞에 오면은 원형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You may go home. You may go home. 너 집에 가도 괜찮아. 너 집에 가도, 당신은 집에 가도 괜찮습니다. You may go home. May 대신에 can을 써야 된다고 그러죠. You can go home. 너 집에 가도 괜찮아. 그런데 may는 좀더 공손하게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You may go home. 좀 부드럽게 할때 you may go home 그러죠. 이건 뭐예요? 허가를 의미하죠. 가도 좋습니다는 허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과 같은 뜻이도록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발기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영작하는 겁니다. 영작, 영문은 조동사가 포함된 영작을 하는 것인데요. 내일 눈이 올 것이다. 내일 눈이 올 것이다. 눈이 온다는 그냥 It snow 그럽니다. It snows. It snows. 3인칭 단수니까 snows가 되겠죠. It snows. 미래에 올 것이다. It will snow. 그런데 이제 it will snows가 아니라 it will snow가 되겠죠. 왜냐하면 will이라는 조동사가 있으면 snows가 snow로 바뀌니까요. It will snow 언제? Tomorrow. It will snow tomorrow. It will snow tomorrow. 내일 눈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으로는 것이죠. 이런 예상으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요. 나는 축구 클럽에 가입할 것이다. 가입할 것이다 또는 가입하겠다. 가입하겠다 하면은 I 미래니까 I will 가입한다. Join 뭐 축구 클럽 The Soccer Club. I will join the soccer club. I'll join the soccer club. Soccer 미국 사람은 soccer라고 하면 soccer라고 그러죠. Soccer. I'll join the soccer club. 영국 사람들은 뭐 소커 클럽 이렇게 비슷하게 발음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싸 그럽니다. 사커 클럽. I'll join the 사커 클럽. 그다음에 문좀 닫아주시겠어요? 이건 앞에서 했었죠. 제일 간단하게 뭐문 닫아라 그럼 뭐예요? Close the door 했죠? Close the door. Close the door. 그다음에 야너문좀 닫아 그러면 You close the door. You close the door. 너문좀 닫아 오면은 문좀너문좀 닫아 주겠니 할 때는 이제 멋을 붙여서 will을 추가해 갖고 will you close the door please
일류 close the please. 이건 좀더 부드럽고 겸손하게 친절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중에서 뭐만 있으면 돼요? close the door, close the door 세 개만 있으면 되죠. close the door 그래도 그냥 의사전달이 됩니다. 문 닫아, 문 닫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close the door 명령형입니다. close the door 문 닫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좀더 누구를 지명을 하거나 좀더 주의를 환기시켜서 너문좀 닫을래 하는 것이 you close the door, you close the door 너문좀 닫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고요. 그걸 이제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고 부탁하고 요청할 때는 Will you close the door? 문좀 닫아주시겠어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위리, 미래에 대한 예상이랄지, 미래에 대한 자기 의지랄지. 7번은 예상이고, 8번은 의지죠. 그 다음에 9번은 뭐예요? 권유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 위례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 미칠치 부분을 be able to를 이용해. be able to는 뭐 대신에 쓴다고 그랬어요? can 대신에 쓴다고 그랬죠? be able to는 can. can이나 be able, can이라는 게 be able to의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be able to를 쓰는데 can을 대신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부정문으로 바꾸려면은 be not able to가 되겠죠? not을 붙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I can't understand his word.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I can't understand. can't는 뭐예요? 부정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I의 비동사는 뭐예요? I의 비동사는 I am. I am. I am able to understand his word.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면은 I am not able to 그러겠죠? I am not able to understand his word. 됐죠? 그러면 정답을 봐가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부르는 거죠. 다음 Can I borrow your cell phone? 네 휴대전화 좀 써도 돼? 이런 문장은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외두십시오. 외두면 편하죠. Can I borrow your cell phone? 네 셀폰 좀 써도 괜찮아? 됐죠? Can I use your notebook? 네 노트북을 좀 써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Can I? 그 다음에 You can't swim here. It's too dangerous. 여기는 너무 위험하니까 나는 여기서 수영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You can't. 또는 이것은 허락을 안 넣은 것일 수도 있죠. Can이 허락하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허락을 너는 여기서 수영하지 못해. 너는 수영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Can you drive a car? 운전할 줄 알아? 운전할 줄 알아? 그러면, Yes, I can. 그래. 나할수 있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May는 뭐뭐 해도 좋다. 뭐뭐 일 것이다. 두 가지 기능이 있었죠. 제일 대표적인 것은 허락하고 허가하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까 하고 추측할 때도 may라고 그랬죠. May I help you? 하면, 뭘 제가 도와드려도 좋을까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허가를 요청한 것이고, 그 다음에, they may be hungry. 아, 걔들을 아따마 배고플 거야. They may be hungry. 배고플 거야. 하는 건 추측을 하는 것이죠. You may go home. You may go home now. 너는 이제 집에 가도 좋아. 허가하고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은 가로 안에 그런 단어를 배열해서 영어 문장을 만들어라. 영문 하는 건데요. 내일 눈이 올 것이다. 눈이 올 것이다. 위례 세 가지 기능이 있었죠. 첫째는 미래에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다는 예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하는 부탁이나 권고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첫 번째 거는 내일 눈이 올 것이다 하는 건 뭐예요?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It will snow tomorrow. It will snow tomorrow.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다. It will rain tomorrow.
내일은 뭘 눈이 올 것이다. 그렇죠? It will be fine tomorrow. 내일은 날씨가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나는 축구 클럽에 가입할 것이다. 하겠다. 나는 이건 자기가 가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I will join the soccer club. I'll join the soccer club. 내일 있다고 하면 tomorrow. 내일. 제일 뒤에 붙일 수 있겠죠. 이건 이제 tomorrow 놓고요.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자고는 앞으로 나는 이런 축구 클럽에 가입하겠다 하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거니까요. I will join the soccer club. I will join the soccer club. I'll join the soccer clu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문 좀 닫아주세요.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문 닫아. Close the door. Close the door. 문 닫아. 그렇죠? 야, 문 닫아. You close the door. 야, 문 닫아. You close the door.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Will you close the door? Will you close the door? 그리고 거기다 이제 please 가이드 붙죠? Will you close the door please? 이렇게 하면 아주 겸손하게 부탁하고 요청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Will you close the door? Will you open the door? Will you open the window? Window? 창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Will you close the door? 문을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can은 뭘 대신 쓴다고 그랬어요?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 하는 걸 갖다 can의 기능 중에 하나가 be able to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의 뭐는 부정문은 be not, I am not, you are not, he is not 이렇게 I am not able to 이런 식으로 not을 붙이면은 부정문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 I can't 이건 부정문이죠. I can't understand his word. 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긍정문은 I can understand his words. 그렇죠? 의문문은 Can I? 그렇게 바꾸면 되죠. 그런데 이게 can't가 뭐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be able to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I am able to understand his word. 긍정문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can't 부정문이죠. 그러니까 I am not able to understand his words. 가 되겠습니다. 뭐 앞에 공부한 게 좀 생각이 나시는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간단히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동사는 뭐예요? 동사 앞에 놓여가지고 그 동사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사, 조동사 다음 뒤에는 원형이 온다. 그 다음에 부정문은 not을 붙인다. 그 다음에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can하고 may하고 will이 있지. 뭐 can's랄지, made랄지, will's랄지 이런 조동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이건 다행이죠. 쉽죠. 그냥 may, can, will 이건 언제든지 변하지 않고 그걸 쓸 수가 있으니까요. can은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도 좋다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may는 뭐뭐 해도 좋다. can과 같은 기능인데 좀 더 정중한 표현. 그 다음에 그럴지 모르겠다는 추측의 기능도 있다고 그랬고요. 이런 세 가지 기능. 미래에 뭐 할 것이다 하는 예상의 기능과 나는 미래에 뭐뭐 하겠다 할 거 하고 말겠다 하는 그런 의지. 그 다음에 뭐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요청을 will이 조동사의 의미로 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봤죠. 여러분도 이제 한번 공부하고 이게 이미 다 대충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공부하고 끝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영문법을 아직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공부한 다음에 다음 날이든지 다음 주든지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그때 들을 때는 처음에 들을 때는 모르는 것도 있어서 힘들었는데 모르는 게 많아서 두 번째 들을 때는 뭐 대부분 알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하고 그래도 모르면 또 들으면 됩니다. 세 번 들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완전히 눈에 익고 귀에 익어서 완전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법과 정답과 비교해 가면서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찾아가지고 그걸 다시 앞에서 찾아보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은 조동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평화로운 나라의 이화국이고요.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연락할 게 있으면 여러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홈페이지에 www.이화국K 가시면은 이 EG4K를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영어 공부를 갖다가 여러분이 아주 무료로 아주 손쉽게 공부할 수 있게. 왜냐면은 여기서는 EG4K랄지 이화국 교수라는 검색어를 사용을 해서 구글이나 유튜브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그걸 또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학습 사이트 가면은 그게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클릭하면은 필요한 걸다 공부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평화롭고 부담 없이 더 무료로 오는 것이니까 더구나 부담 없이 가볍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런 강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